안녕하세요. 권양아 원장입니다. 젖병 꼭지 언제 바꿔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 젖병 꼭지 단계 함부로 바꾸면 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잘 먹지 못할 수 있어요. 제조사에서 표기한 대로 꼭지의 단계들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뉘어지는데 그 단계에 맞게 탁탁탁 엄마가 임의로 바꿔줄 경우 아기가 정말 먹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아기가 편안하게 먹을 때는 젖병 꼭지 단계를 굳이 바꾸지 마세요. 꼭지 단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아기가 먹는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. 아기가 편안하게 먹고 있으면 그 꼭지 단계 안 바꿔주는 게더 좋습니다. 아기 입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? 현재 젖병 꼭지의 단계가 무엇이든 간에 아기가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. 그런데 엄마가 임의로 젖병 꼭지를 바꾸면 아기는 원래 그 젖꼭지인 줄 알고 여전히 아기가 빠는 그 흡입의 압력대로 쫙쫙쫙 빨다가 사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아기들은 사례에 걸려도 잘 먹어요. 그러나 민감하고 사례에 걸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아기들은 그 이후 약간 경계하면서 먹고 먹을 때 사례가 걸릴 만큼 조금 많이 나오면 탁 고개를 돌리면서 안 먹을 수가 있어요. 민감한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. 에바 에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 아기가 촉각이 민감하고 입안 감각이 민감한 경우에는 아기가 편안하게 먹고 있을 때 그저 개월수가 되었다고 단계를 바꾸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. 두 번째, 아기가 천천히 먹기 때문에 더 빠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젖병 꼭지 단계를 높이지 마세요. 현재 아기가 먹고 있는 젖병 꼭지로 먹을 때 호흡이 편안한지를 먼저 보세요. 아기가 빨고 삼키고 호흡이 편안하고 얼굴이 뻘개지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다면 좀 느리게 먹어도 괜찮아요. 아기가 10분 이상 먹으면 꼭지 단계를 높여라. 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그것이 매우 불편해서 오히려 하루 총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젖병으로 먹을 때 아기가 20분 안짝으로 먹으면 굳이 이거 안 바꿔주셔도 괜찮아요. 세 번째, 언제 젖병꼭지를 바꿔줘야 할까요? 이 젖병꼭지를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할 때가 있고, 단계를 바꿔줘야 할 때도 있어요.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할 때, 아기가 먹다가 사레가 한번 탁 걸렸을 때, 이 젖꼭지 끝이 살짝 찢어졌을 수가 있어요. 이 젖꼭지 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는데 엄마들이 설거지를 할때 솔로 요렇게 요렇게 문대는 과정에 힘 조절이 안 되면 살짝 찢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젖병 꼭지를 잘 씻는 방법은 손으로 끝을 살짝 막고 젖병솔로 요렇게 닦아주는 방법이에요. 그러나 이렇게 해도 찢어질 수 있어요. 자외선 속에 들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젖병과 젖꼭지가 들어가면 이 젖병은 탕 깨질 수가 있고 이 젖꼭지는 쉽게 손상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젖꼭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한번 찢어지면 그냥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새 것을 몇개더 준비해 주세요. 저의 경우는 막내 키울 때 제가 이제 단유하고 젖병을 먹일 때 아기가 이것을 먹다가 살에 한번 탁 걸리면 저는 가차없이 빼서 버리고 새 것을 딱 꼈습니다. 왜냐면 젖병 꼭지는 너무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 살에 걸린 것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에 한번 탁 걸리면 그냥 빼서 바로 버리고 새 것으로 탁 교체해서 끼워줬어요. 자, 그러면 젖꼭지의 단계를 변경해 줘야 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? 단계를 한 단계 낮춰줘야 할 때도 있고, 높여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낮춰줘야 할 때는 부모가 임의로 높여주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고, 아기가 현재 단계에서 빨리 높여줘야 할 때는 아기가 먹는 동안에 아기가 빠는 압력이 이 젖병에서 공기가 빠지는 압력보다 더 세서 젖병이 막 찌부가 될 때, 그때는 빨리 다음 단계로 변경해 주셔야 할 때예요. 오늘 우리 아기가 편안하게 먹고 있다면 이 젖꼭지 단계 변경하지 마시고 아기가 계속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돌 때까지 S로 먹었습니다. 에바예요. 다른 아기들이 바꿨다고 해서 우리 아기도 꼭 바꿀 필요는 없어요. 단지 소모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단계의 젖꼭지를 몇개더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.
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아기들 어린이날이야. 축복해.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게. 우리 엄마 아빠들 처음으로 어버이가 된 해예요. 자, 어버이라는 이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있지 말고 아, 부모가 된 기쁨을 누려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